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넵튠입니다. 넵튠의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재물을 보시면 적자가 많기 때문에 투자 주의하시겠네요. 넵튠은 모바일 게임의 제작으로 플랫폼 관련은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. 차트를 보겠습니다. 차트를 보시면 현재 이 강약대에서 지지 저항을 받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다음 지지 저항 때이 가격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. 이 가격대에서 지지 보여준다면 단기적으로 구름대 정도까지 반등 나올 수 있으며, 하지만 매매는 별로 하고 싶지 않네요. 일단 우하향 추세가 있는데다가 장기 이평선도 하락하기 때문에 적어도 장기 이평선 돌파 이후에 지지 받아줄 때 매매하는 것이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.